누구신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 제보를 한 999라고 하고요. 2004년에 14살 때 들어가서 2012년 정도에 나왔던 21살 때죠. 그때 도망쳐서 나온 제보자시죠. 보배드림에다가 최초 글을 올리셨는데 그동안 당했던 일에 대해서 제보한 적이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했거나 그런 적이 있었나요? 올해 초에 처음으로 이제 국민청원으로 올렸었고요. 이전에는 한 번도 신고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신고를 안 했던 이유는 그 안에 있으면서도 이제 신고를 당하거나 이제 고소했던 걸 봤었는데 단 한 번도 제대로 조사가 된 적이 없거든요. 저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여기는 제가 신고를 해도 제대로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좌절감이 가장 커서 이제 하지 못했다가 뭐 밀항 사건 터지는 것도 보고 하면서 일단 청원을 한번 올려보자 하고 청원으로 시작해서 고발로 처리가 돼서 지금 경찰에서는 또 조사 중이고 아, 근데 그 결과가 네. 이제 공소시효 만료랑 증거가 부족으로 뜨더라고요. 혐의가 없음으로 판단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다시 검찰로 송치가 됐었고요. 지금 다시 검찰에서 다시 보안 수사가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경찰에서는 혐의 없음, 뭐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에서 다시 재수사해봐라. 네. 보배드림은 어떻게 알고 올리셨어요? 이제 저도 이제 인터넷 같은 걸 하다 보니까 네. 뭔가 공론화되거나 이런 글들은 보배드림에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아. 거기 올리신 분들은 다 되게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고 일단 널리 알려지고 뭔가 공론화가 시작되는 아, 맞아요.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밀항 사건도 그렇고 저도 너무 그 도움을 받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공권력의 도움을 못 받으니까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그냥 시민들의 도움? 그냥 이 사건을 널리 알고 다들 알고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좀 뭔가 아, 이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으로 썼던 거죠. 글을 쓰시고 반응은 좀 어땠어요? 예상보다 더 되게 욕도 많이 해주시고 되게 그동안 고생했다고 뭐 미안하다고 막 이렇게 해주시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좀 되게 위로받는 느낌도 있고 믿어준다는 것만으로 제가 사실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없거든요. 거기서 찍었던 거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가지고 뭐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또 반대로는 이제 증거가 없고 요새는 이제 거짓말도 많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근데 실제로 도움을 주시겠다고 연락 오신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아, 혹시 쪽지로? 네, 네. 그리고 쪽지로 힘내라고 고생했다고 막 이렇게 해주신 분도 너무 많고. 네, 그럼 보배드림에서 혹시 뭐 변호사나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사람들이 연락이 있었나요? 네, 변호사님들도 연락에 오셔서 직접 도와주신다고 하셨고 실제로도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뭐 기자님들이나 아니면 유튜버님들도 이제 도움을 주시겠다고 이제 선뜻 연락을 먼저 해주셔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밀항 사건 때문에 용기를 내셨다고 하셨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법으로 처벌을 못 받는다면 저는 그래도 그 안에서 있었던 시간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만 피해본 게 아니라 진짜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봤어요. 연락이 안 닿는 아이들이 더 많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벌을 못 받는다면 이 시민들한테라도 그동안 했던 악행이 알려지고 사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이제 천사 같은 이미지로 포장된 게 다 이제 낱낱이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이게 2007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네. 지금은 2024년도잖아요. 네. 그 많은 피해자가 있었는데 이게 뭐 경찰에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원장의 남편은 지금 사망했다라고 네,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 그 고소를 당해서 뭔가 법적 처벌을 받았거나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고소가 됐다 이거를 제가 심판에 있을 때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네. 실제로 그 김 목사가 성폭행이랑 성추행을 했다 네. 이제 그걸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도 이제 원장이 저희들한테 이제 애들 모아놓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이제 애들을 동조해서 뭐 그런 탄원서를 쓰게 하고 그랬었죠. 오히려 조사를 제대로 된 거를 저는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용기를 내서 이렇게 네. 법이 행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또는 법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이제라도 다시 이 사건이 알려지고 제대로 밝혀지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제대로 밝혀졌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좀 알리게 되고 그 다음에 처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공소시효가 너무 지나가지고
처벌이 안 되면은 굉장히 좀 실망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뭐 민사나 이런 형사 같은 거 한번 해보실 건가요? 네, 저는 끝까지 갈 거고 네. 법이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글을 적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길 바라는? 그쵸. 그리고 피해를 당했는데도 말도 못하고 숨겨온 아이들이 더 많을 거거든요. 저처럼 10년 넘게 혼자 끙끙거린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고 뭐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결국에 거기서 당했던 상처가 없어지진 않아요. 저도 평생을 지금 계속 잠도 못 자고 트라우마에 시달려가지고 그 일산이라는 지역 근처에도 못 갈 정도인데 다른 애들도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건 끝까지 밝히려고 합니다. 그 최초 2006년도에 입소하셨다가 2013년도에 도망 나오셨잖아요. 네. 거의 7년이란 시간을 그 여성 청소년 센터에서 계셨는데 뭐 2006년도나 2013년도나 뭐 구타나 그런 것들은 동일했나요? 아니면 조금 오래 입소한 사람들은 조금 더 잘해주고 뭐 그런 건 없었는지? 원장의 말을 되게 잘 듣고 네. 아이들이 이제 쓸모라고 하죠. 네. 이게 쓸모가 있는 아이들이면 조금 더 대우, 그러니까 폭력이 없진 않아요. 폭력은 똑같이 하지만 조금 더 대우해주는 게 솔직히 있긴 했어요. 저도 원장 말을 되게 잘 들으려고 했고 맞지 않기 위해서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TV를 조금 더 보게 해주던 건 아니면은 이제 미용실 같은 거 가실 때 미용실 되게 자주 가셨거든요. 그분은 뭐 하실 때 이제 데려가서 머리 한번 파마 진짜 한번 시켜주거나 이제 그런 것들 뭐 그 정도를 대우받았고 원장에게 충성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안 맞았죠.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많이 맞았는데 반항도 해보고 했으나 이게 돌아갈 데가 없으니까 그쵸.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적응을 하고 안 맞기 위해서 눈치를 되고. 볼 수밖에 없었다. 네, 맞아요. 그럼에도 이제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나 그런 또 반항심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거의 매일 맞았겠네요. 많이 맞고 일단 새로 들어오면 네. 그날 뭐 하루 이틀 만에 내보내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어서 그런 애들은 일단 때리지 않았어요. 컨트롤이 안 되는 애들. 네. 안 때렸고 네. 이제 물론 물건들이나 이런 건 다 압수를 했었는데 네.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이제 그 시설에서도 이제 들키면 안 되니까 그 아이들이 나가도록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뭐 도둑이다 하면서 누명을 씌워서 쫓아내거나 다른 시설로 보내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았죠. 그럼 착한 아이들만 남겨놓고 말 잘 듣는 아이들만 남겨놓고 다 내보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선은 제보해 주신 내용을 그 피해 입으신 거를 간단하게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가장 큰 거는 외부 아이 단절이고요. 네. 이제 부모님에게도 연락을 할 수가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외출도 금지가 됐고 손님이 오더라도 그분들과 뭐 사담을 나눌 수도 없었고 만약에 사담을 나눈다면 옆에서 누군가가 감시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학업을 이제 저희가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거. 학교를 나갈 수 없고 강제로 검정고시, 사이버 강의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학교를 다니게 됐었고 밥 같은 경우에도 식사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같은 이제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게 하는 경우 음식이 없지 않았어요. 근데 유통기한이 지날 때까지 쟁여두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그거 먼저 먹이는 거예요, 애들을. 그렇게 먹이고 뭐 후원 들어왔던 음식들이 있어요. 상하는 음식들이에요.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내내 먹여서 없애게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생리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저는 이제 여섯 개라고 했지만 뭐 일곱 개 받는 애들도 있었대요. 일곱 개, 여덟 개. 근데 그거나 그거나거든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받게 하고 그걸로만 쓰고 그 이상 쓰려고 하면은 사물함이 잠겨 있어서 저희가 못 열었어요. 가끔 열려 있을 때 이제 훔치면은 훔쳐서 쓸 수 있으면 다행인데 걸리면 또 맞는 거고 뭐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굶기고 왕따 시키고 방에 가둬두고 활동 못하고 손님들 오는 날 손님들 못 보게 하고 그리고 공장 그 윤목사가 아시는 그 옆교회 바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아는 지인의 공장에 저희들 막 일주일 동안 보내서 박스 접기 포장 뭐 이런 걸 하고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았고요. 그리고 공예를 처음엔 자립교육이라고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가르쳐줬었는데 그거를 배워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몇 년 동안 이제 외부에는 공방도 받고 이제 아이들 자립교육이라고 했는데 실상은 그 애들 하루 종일 그 제품 만들게 하고 개수를 정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다 만들 때까지 못 자고 아니면은 잘못 만들거나 하면 맞고 또 굶고 그렇게 하루 종일 만들게 했었고요. 그 때리는 정도가 그 예를 들어서 뭐 훈육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구타였나요? 아니면은
정말 무자비하게 때리거나 그랬나요? 일단 저희를 가장 많이 때릴 때 사용했던 거는 나무 막대였는데, 나무 의자 다리로 만든 거였는데 지름 2cm에 40cm 길이로 된 거였고, 그걸로 일단 기본 손바닥 5대, 발바닥 5대였어요. 근데 이제 가볍게 맞는 것도 아니고 진짜 온 힘으로 저희를 이렇게 때렸었고, 이제 되게 사소한 거 있잖아요. 밥 제대로 안 먹거나 밥 남기려고 하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손바닥 5대, 발바닥 5대 이제 기키먹 맞고, 그게 아닌 조금 원장이 신기가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뭐 몰래 훔쳐먹다가 걸리거나 진짜 막 생리대에 뭐 훔치다가 걸리거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원장 말 안 들었을 때도 그럴 때는 그냥 손바닥 대기하고 옆에서 이제 그 말잘듣는 언니들이 제 이 손목 같은 거 이렇게 몸이랑 붙잡고 그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맞는 거예요. 개수도 안 세요. 그렇게 맞는 경우도 있고, 드럼채나 이런 걸로 그냥 손에 잡히는 걸로 저희들 등이랑 막 어깨 이런 데 막 때릴 때도 있고, 거꾸로 이제 발목이랑 다리를 잡아가지고 거꾸로 듣는 상태에서 또 발바닥 개수도 안 세고 진짜 몇십 대 맞았었거든요. 그렇게 때리는 경우도 많고, 가출하다가 이제 걸리면은 삭발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네, 다양하게 맞았죠. 그러면은 아, 거꾸로 매달았어요? 아니면 잡고 있으면서 때렸어요? 거꾸로 잡은 상태로 맞았어요. 그러면서 막 울고불고 그래도 계속 때렸다는 거죠? 네, 소리 지르고 우는데도 이제 발버둥 쳐도 결국 되게 제가 왜소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덩치 큰 언니들이 이제 그렇게 잡고 하면은 제가 발버둥 쳐도 안 되더라고요. 그 상태로 맞았죠. 자, 어저께 그 제가 그 꿈이 좋은 카페를 갔다 왔잖아요. 네. 어제 그 방송 다 보셨죠, 라이브로? 네. 그 꿈이 좀 카페 사장 얼굴이 나왔죠? 네. 아는 사람인가요? 당연히 알죠. 원장한테 충성하던 그 언니가 맞아요. 그 사람이 누구였던가요? 박현정이고요. 네. 네. 그 언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쉼터에서 제일 나이 많은 언니였고, 저보다 더 오래 전부터 있었던 언니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부터면 2004년 전부터 있었다는 거고, 지금 2002년까지 원장이 쉼터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쉼터에 있던 사람이죠. 2022년이요? 네네. 그러면은 원장이 그 쉼터를 그만두게 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아서 뭐 그만두신 건지 아니면 뭐 걸려서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럼 꾸미준이라는 데는 어떤 곳인가요? 꾸미준은 쉼터가 있었을 때 네. 이제 뭐 아이들 자립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단법인 꾸미준이라는 걸로 만들고, 동방의 이름을 꾸미준으로 하면서 이제 사회활동 같은 거 전시나 이런 걸 할 때 꾸미준이라는 이름을 썼었고요. 그럼 선생님이 있을 때도 꾸미준이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그러면은 어저께 그 꾸미준 카페 네. 그리고 그 공방까지 있었는데 네. 그 카페 주인은 자신은 그 원장 이름이 뭐였죠? 윤기선 목사. 윤기선 목사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자기가 그냥 카페 사장이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정말 거짓말이죠. 말도 안 되죠. 그 언니는 저 감시하려고 학교도 같이 간 언니예요. 그리고 쉼터 사진만 찾아보더라도 지금 인터넷에 널린 게 쉼터 사진인데 거기에만 봐도 박현정 그 언니 사진이 박혀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자신은 그런 어디야 그 센터에 들어간 적도 없대요. 그러니까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혹시 두 분이 같이 찍은 사진이 있을까요? 아, 같이 나온 사진이요? 네. 네, 있죠. 당연히 있죠. 많죠. 자, 어저께 그 사장이 이제 라이브를 찍고 있는 걸 직접 보시면서 사실 어땠어요? 무서웠나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현장을 한 번도 가보신 적 없으시죠? 네, 못 가봤어요. 못 가신 이유가 뭐예요? 다시 잡혀 들어가서 맞을까 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30살이 넘으셨잖아요. 네. 근데도 지금도 무섭다고요? 사실 끌려가서 맞는 건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진짜 그렇게 무자비한 사람들이라서. 근데 또 어제 방송 보면서 그렇게 뻔히 드러날 거짓말들을 하면서 얼굴 숨겨서 원장은 숨어있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웃기더라고요. 내가 네. 어저께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들은 거는 왜 한 번도 안 갔냐라는 거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근처만 가도 생각이 나고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일산이라는 곳을 가지 못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 네. 그러면은 정말 무섭겠네요. 네, 무섭죠. 자다가도 지금 계속 꿈을 꾸고 있는 걸요. 자, 어저께 그래서 제가 원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원장이 해외에 나갔다 라고 해서 제가 목소리를 들려줬잖아요. 네. 그 목소리가 원장 목소리 맞나요? 네, 맞아요. 근데 왜 원장은 해외를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언론사들도 되게 연락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원장 번호가 아예 노출이 안 된 게 아니거든요. 네. 옛날부터 한 번도 바꾼 적 없는 번호다 보니까. 제가 그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면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번호를 알았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애초에 해배는 지금 못 나가실 거예요. 조사 중이시니까. 자, 그러면 어제 꾸비중 카페를 갔어요. 네. 가서 이제 그 제보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그 사람의 표정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참 바보 같더라고요. 제가 더 좀 한심하다는 생각. 고작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겁먹고 속았구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인데 조사가 제대로 안 들어갔다는 게 지금 그런 상황들이 너무 우습더라고요. 그 어저께 그 꾸미준 그 카페 사장이 경찰을 불렀어요. 네. 그 경찰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아마 다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경찰들이 이분은 거기랑 관계없다라고 하더라. 그 관계가 없는데 왜 와서 이러냐라고 오히려 저를 꾸짖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찰들이 진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제 그걸 보시고 또 어떤 생각 드셨어요? 역시나 그럴 것 같았다. 그런 반응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계속 제이님 걱정했던 것도 그런 거였거든요. 경찰들을 부르면 경찰들이 절대 제이님한테 우호적이 아닐 거라는 생각. 그 이유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서 이미 여러 번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가출을 해서 거기서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말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결과는 제대로 조사는 안 됐고 그렇게 신고한 애들도 다시 쉼터로 돌려보냈어요.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었던 걸 저는 봤으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때 그런 걸 봤을 때가 그럼 2006년도에서 2014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어제 그 카페 주인이 네. 저를 세 번이나 찾아와서 막 자기가 아니라고 오히려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분은 입소할 때 어떤 존재였는지, 그분은 어떤 행위를 했었는지를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 언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이들의 감시가 가장 컸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같이 생활하면서 도망 못 치게 애들 따라다니고 누가 와서 얘기하면 옆에서 몰래 엿듣다가 이제 원장한테 일러 바치고 학교도 저나 이제 이런 애들이랑 같이 학교 다니면은 뭐 쉬는 시간마다 이제 그 언니가 찾아오거나 이제 그렇게 등하교도 같이 해야 되고 같은 반으로 만들어서 감시. 일단 외부에서의 모든 거는 다 그 언니 아래 감시에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을 원장이 때리라고 시켰을 때 이제 뭐 그럴 때는 그 언니는 애들 붙잡고 있거나 못 도망가게 막거나 이제 그리고 보려고 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가라고 하면서 감시하고 그런 게 주된 역할이었죠. 그리고 쉼터에서 한우로마트라는 곳에서 공간을 받아서 물건을 판 적이 있어요. 대화동에 있는 건데 그때 가장 많이 팔았던 언니고요. 그 매일 나가서 물건을 파는 걸 담당했던 쉼터 안에 있을 때요. 그분 같은 경우는 거기 쉼터에 왜 들어오게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저보다 먼저 있던 사람들에 대한 사연은 그 언니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마 부모님 문제가 아니었던 걸로는 기억하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하긴 만약에 실제로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은 뭐 특이사항 없으면 뭐 부모들에게 성폭행을 당했거나 아니면은 부모들에게 가정폭력을 당하시지 않았다라면 웬만해서 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나요 그때? 아니요, 저도 네. 그런 문제가 없던 사람인데 못 돌아갔거든요. 제 얘기는 네.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네. 거길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나이가 좀 들면은 약간 겁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뭔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근데 왜 그분은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도? 근데 이게 네. 가스라이팅이 그래서 무서워요. 그 안에서 정말 가둬지고 폭행당하고 학대당하고 뭐 착취도 당하고 그런 걸 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본인이 갈 곳이 없으니까 성인이 됐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혼자서 살 수 있는 게 이제 불확실한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잘못된 거를 인지도 못하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원장에게 충성하게 되고 원장한테 충성하면 뭔가에 떡이라도 안 떨어지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카페의 사장을 뭐 바지 사장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군요. 근데 어제 그 사람을 몇 년 만에 보신 거죠? 그 언니는 나가고서 처음 본 거죠. 처음 본 거죠. 어쨌든 네. 실제로 그 라이브로 네. 뭐 사진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 봤을 때 그 사람 표정이 어떤가요? 표독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너무 뻔뻔하다는 얼굴. 제가 봤을 때는 그랬어요. 혹시
제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네. 그 언니를 만날 거라고는 생각 생각 못했어요. 아, 네. 그러면 만약에 라이브로 하러 제가 갔을 때 어쨌든 그런 가해자들을 만났을 때 만약에 가해자들이 막 정말로 미안하다. 어? 막 그러면서 울면서 막 빌고 그런 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절대 상상한 적 없어요. 절대 그럴 거라고 생각도 안 해요. 사과를 했으면 이미 이전에 하지 않았을까요? 절대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정을 절대 안 할 거예요. 오히려 거짓말 할 거고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어쨌든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되셨나요?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내가 이런 사람 때문에 이렇게 두려웠었나 뭐 그런 생각 얘기도 하셨고 지금 보니까 그 사람들 보니까 무섭나요? 불쌍하던가요? 그 불쌍하다는 게 정말 인생을 왜 저렇게 사냐 뭐 그런 네, 의도로 그치. 물어본 거거든요. 한번 대답 좀 해주시면. 일단 불쌍하죠. 불쌍한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제가 사람이 솔직해질 수 있는데 언제까지 저게 이렇게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드러날 거짓말만 하고 있고 무섭지도 않고 이제는 그런 뻔뻔하게도 계속 거짓말하는 모습 보니까 이제 불쌍한 거랑은 별개로 저는 끝까지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혹시 그 카페 사장은 볼지도 몰랐는데 보니까 좀 용기가 나시던가요? 네. 너무 거기서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를 보면서 더 용기가 났어요. 자, 어저께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어저께 저는 원장을 본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그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쫓겨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뒤에서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있던 차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 G80이라는 차 흰색 차에 네. 두 명이 타고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서 누구세요 하고 했을 때 아마 얼굴을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거기에 낯익은 전화번호를 보셔서 저한테 제보를 주셨는데 그 번호가 누구 번호던가요? 원장 번호. 그거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거기서 그렇게 숨어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걸. 연락을 했겠죠? 연락을 해서 지켜봤겠지만 그 상황도 참 웃기더라고요. 라이브에서는 보여줄 수 없었지만 실제로 그 원장은 굉장히 두려워한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 얼굴을 다 가리고 그 옆에는 그 바리스타메타라는 그 김빈? 네. 그분 제가 사실 방송을 놓고 나갔을 때 물어봤거든요. 네네. 자기 절대 아니다라고 그냥 동네 주민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저도 되게 놀랐어요. 해외에 갔다는 원장이 거기서 두 명이서 얼굴을 가리고 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강아지를 키우면서 강아지 소리도 나고 차도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래서 어쨌든 원장이 나올 줄 몰랐는데 그렇게라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만약에 저 혼자였으면은 원장이 그렇게 그런 이런 작은 사실들에도 거짓말하면서 불안해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알지도 못했을 거고 그러면 계속 혼자서 지금 옛날처럼 불안에 떨고 무서워했을 텐데 보고 나니까 더 이렇게 싸울 힘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제보자께서 그런 거를 제보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찾아갔다 라고 했으면 그 사람이 제보자를 무서워했을까요? 절대 그런... 아니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욕하고 뭐라고 했겠죠. 끌고 갈 수도 있고. 그쵸. 그러고도 남은 사람들인가요? 지금도 퇴소하는 애들한테 뭐 와서 뭐 만들고 가라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로요? 네네. 지금도요? 네. 2024년도에? 네. 그 퇴소한 애들이 안 좋게 퇴소했을 거 아니에요? 도망쳤죠, 다. 근데 도망친 애한테 전화해서 와서 일 좀 도와달라고 전화가 온다고요? 네, 한 번씩 들러서 이렇게 하고 가라. 누가요? 원장이요. 근데 애들은 안 가죠. 아,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럼 걔네들은 아이들한테 학대했던 거를 학대라고 생각 안 한다고?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때리고 했던 거가 그 사람한테는 그냥 그게 당연했던 거고 훈육, 뭐 애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자기는 했던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내가 이 아이들을 진짜 이렇게 사랑으로 키웠다. 본인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했던 게 잘못된 걸 모르는 거죠. 뉴스를 보면은 마치 그 공방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 환경으로서의 그 역할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기초 교육을 못 받은 애들이 있던 것도 사실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이불을 개야 된다거나 세수를 하고 뭐 손발을 씻고 어떻게 뭐 하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을 못 받은 아이들도 있어요.
거기서 가르쳐 준 것도 맞아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오셔서 뭐 수학, 영어, 뭐 과학 이런 것들 가르쳐 주셨고 그거를 배워서 알게 된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가두고 그 배웠던 걸 이용해서 아이들을 노동을 하게 하고 그거와 별개 없이 뭐 아는 분의 그 한겨울에 밭에 가가지고 뭘 배추 따기를 몇백 평씩 시키거나 네. 공장에서 뭐 만들게 하고 때리고 욕하고 뭐 굶기고 이런 게 오히려 더 악영향이 컸거든요. 네. 저희가 배운 것보다 그 어떻게 보면 저희 한 사람의 인격 그게 네. 제대로 형성이 못 되게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쉼터가 없이는 못 살아가게. 그렇게 만든 말로는 애들 자립교육이라고 했는데 자립을 시키지 않았어요. 나간 애들은 다 도망쳐서 나갔고 감당을 못하는 애들은 내쫓았지만 그렇게 만든 애들은 다 데리고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했던 거예요. 계속 홍보하고 애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원장이 그렇게 나중에 도망갔잖아요. 네. 도망가고 그 다음에 그냥 유튜브 한 명이 갔을 뿐인데 경찰들도 출동하고 사실 어저께 방송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제가 피해 입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목소리로 읽었던 거 혹시 보셨나요? 네, 봤어요. 왜 그랬냐면 그 주변에 시끄러우니까 주변 동네 주민분들 한 2, 30명 정도가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분은 커플이 둘이서 앉아가지고 경청하시는 분도 있으셨고 대부분 동네 주민이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끄럽다고 그런 분들은 없으셨고요.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는데 오히려 경찰과 그 꾸미존 카페 사장은 뭐 고소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고소해라 오히려 경찰이 그렇게 하고 근데 어쨌든 주변에 경청하는 사람들이 좀 되게 많아서 그게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어떤 분은 저한테 어떤 방송이냐 제가 보겠다 이런 분도 있고 인사해주고 고맙다라는 분도 계셨는데 앞으로 어쨌든 뭐 간접적으로 그 가해자들을 한번 봤잖아요. 아까 분명히 또 참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 다음에 내가 저런 사람들한테 당했다 생각하고 열이 받기도 했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일단 법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소송이나 경찰 조사나 이런 형사나 민사 둘 다 준비를 하고 있고 각 언론사들에게도 다 연락을 해서 지금 취재도 하고 인터뷰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고배드림이나 이런 글을 다시 적어서 또 이게 잊혀지지 않게 묻히지 않게 계속 공론화가 돼서 알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피해자가 있을 텐데 아직 그 피해자들이 다 나서질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들었는데 혹시 어제 그런 그 다들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나이가 어려서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제 그 제보자님께서 그 방송을 보고 좀 용기를 얻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다른 분들도 그걸 보고 좀 용기를 얻지 않으실까요? 무섭지 않다. 네. 겨우 이런 애들이었다. 지금 저도 아이들한테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네. 게 되고 있다. 옛날처럼 신고해도 어차피 우리가 증인을 해도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흐지부지 될 거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은 바뀌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얘기 들어주고 있고 조사도 하고 뭐 언론도 우리 얘기 들어주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설득하고 또 연락이 닿지 않는 아이들도 지금 최대한 찾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 회복이겠죠? 그 다음에 가해자의 처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소 어쨌든 지금 본인한테 굉장히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입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도 계속 하실 거예요? 당연히 끝까지 싸워야죠. 제가 잘못한 게 없어서 제가 입을 수 있는 피해라고는 뭐 제 신상이 알려지는 것 정도인데 그거는 피해가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제가 그 제보자님이 쓴 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썼던 글이 제 말을 좀 믿어주세요라고 네. 썼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 말이? 네. 그렇죠. 왜 그런 이야기를 쓰신 거예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했을 때 뭐 그냥 잊어먹고 뭐 그럴 수 있지 야 그게 뭐 대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제가 살면서 이 사실을 제대로 얘기해본 적이 없어요. 경찰한테도 얘기를 못했고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다는 걸 봐왔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느끼고 좌절을 하면서 살았던 거죠. 지인한테도 말을 못했던 것도 안 믿어줄 수도 있다. 오히려 그런 시설에 오래 있었다는 걸로 꼬리표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도 했었고 제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을 그때는 잘 못했어요. 거기서 맞고 이런 거를 얘기한다는 것도 그런 용기도 생각 못했었고 근데 이거를 혼자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집에서도 한순간 편한 순간이 없어요. 잠드는 순간, 자는 순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친구들을 사회생활하면서 이제 알게 된 친구들과도 막 추억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학창생활을 제대로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딱 거짓말로 얘기해야 돼요. 나도 중학교 때 뭐 교복이 이랬다. 고등학교 때 뭐 체육대회 하고 이랬었다. 사실 그런 기억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말하는 그 추억들이 사실 항상 거짓인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이 사회 안에 있어도 섞이지 않는다는 느낌? 그러니까 온전히 기댈 것도 없고 나는 오로지 나 혼자다. 그 소속감을 느낄 수 없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움을 구해보자. 누가 한 명이라도 내 얘기를 들어주면 아, 진짜? 위로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배드림에다가 글을 쓰셨잖아요. 네. 저는 사실 보배드림을 통해서 저도 선한 영향력이라는 걸 배웠고 거기는 뭐 형님 누님들이라고 우리는 하는데 물론 저보다 동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진짜 약자한테 약하고 강자한테 강하신 분들인데 사실 여러 가지 제보로 막 그 오히려 제보자가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당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와주는 게 옛날에 무조건 도와줬는데 지금은 약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배드림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잖아요. 네. 예, 현재 진행형이지만 그분들한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실 올바른 보호자가 없었어요. 아버지랑도 너무 나중에서야 이제 관계가 회복됐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언니, 오빠 엄마, 아빠 이런 것도 되게 다 결핍이 돼 있었고 어른이라는 존재가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크면서 처음 용기 내서 이제 그 커뮤니티의 글들이 실제로 순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약자들의 얘기를 듣고 도우는 걸 보고 위장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적었는데 다들 제 얘기를 너무 들어주시고 감사 도와주시기도 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것도 저는 진짜 너무 큰 힘이 되고 그래서 더 끝까지 싸울 거고 계속 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너무 감사한 분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는 건지 근데 이 그냥 힘내라 고맙다 고생했다 뭐 어떻게 그러냐 이런 되게 짧은 글 한마디라도 저 같은 피해자한테는 그냥 너무 도움이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큰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거. 보배드림 거기 회원님들은 자신들이 뭔가를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뭔가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어떤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성장해서 그게 다 해결됐을 때 그분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게 저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보배드림에서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다 해결되고 더 좋은 위치에 아마 더 잘 되실 거예요. 잘 되셔서 누군가 또 도와달랄 때 한번 그분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려울 거고요. 저도 그렇고 뭐 보배드림도 그렇고 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도와주실 거니까 힘내시고 꼭 이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빠르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용기 잃지 마시고 절대 그들과 합의해서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싸워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나요? 그럼요. 끝까지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